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두투자그룹의 오창록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알파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스튜디오 드래곤인데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분기 예상 실적이 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매출액이 133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100억 원 가량을 이제 기록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면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5% 정도 감소를 하지만 영업이익이 12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회사가 뭐 일회성 비용이 줄어들고 좀 일을 좀 효율적으로 잘했다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올해 이제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화가 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재작년부터 이루어진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이제 미디어 콘텐츠 관련 쪽이 부각을 받은 것도 있지만 뭐 주가를 보면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좀 올라갈 곳이 좀 많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편성 작품 수의 증가가 현재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제로 이제 기획 개발 중인 이제 작품이 120편 정도가 되는데 이제 편성이 확정된 것만 해도 뭐 TV에서 22편, 그리고 글로벌 OTT 8편, 그리고 티빙이 약 10편 정도 이제 확정이 됐고요. 올해는 이제 보수적으로라도 티빙 포함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방송에서 31에서 33편 정도는 무난하게 방송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는 이제 해외 현지 제작으로 이제 국내 제작사 중에서는 이제 차별화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제 향후 이제 넷플릭스와 이제 재계약을 비롯해서 이제 추가적인 글로벌 OTT와의 이제 계약 소식 그리고 해외 제작 등도 지금 관전 포인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뭐 최근까지 매우 핫했던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하고 지금은 조금 확진자가 오미크론 때문에 많이 늘어서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위드 코로나가 어찌 보면은 쏙 들어간 모습인데 이 둘과도 좀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내 이제 신규 비즈니스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미디어 부분에 이제 메타 휴먼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광고에 메타버스 내 대중 광고 그리고 개인별 광고의 증가 역시 이제 메타버스랑도 스튜디오 드래곤을 어느 정도 엮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이제 미국 현지에서 드라마를 제작을 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캡티브 OTT인 이제 티빙이나 그리고 중국의 아이치 같은 이제 판매 경로 확장으로 이제 회사의 판매 경로도 이제 레벨업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작년 1월 달에 고점을 아직까지는 못 뚫고 지금 계속해서 어찌 보면은 고점이 조금씩 내려오는 모습인데요. 지금 딱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10월 달 부분에서 한번 막고 잠깐 올렸다가 내려오고 지금 그 부분 위로 어떻게 보면은 어제 지금 올린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확대해서 보자면요.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이번에 이제 96,000원, 95,000원을 못 뚫는 경우에는 어찌 보면은 딱 그 어찌 보면은 헤드앤숄더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맨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동사의 실적이나 아니면 올해 편성 작품보다 내년에 작년 편성 작품보다 올해 편성 작품 수가 많고 그 부분이 실적 그리고 주가와 연관된다고 봤을 때 이번에는 1차, 2차 그리고 3차의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요. 매수가는 지금 오늘 좀 눌려서 장 초반에 샀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요. 현재가에서 약 한 92,000원 정도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진입을 하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여기 동그라미 1,000원 가격대입니다. 이제 11만 원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바로 한 번에 이제 여기를 뚫는 경우 10만 원으로 간다면 이제 라운드 피겨가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잠깐 걸릴 수도 있지만 뚫는 경우에는 바로 전 고점 부분이었던 11만 원까지는 도달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향후 이제 올해 말까지 봤을 때는 이제 11만 3천 원도 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그리고 목표가는 11만 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8만 원 잡아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스튜디오 드래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오창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